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네, 나는 의사다와 책걸상의 콜라보 방송을 이번 주에는 하고 있는데요. 존스홉킨스대학교 소아정신과 교수로 재직 중이신 진하영 교수님께서 쓰신 마음이 흐르는 대로를 이 주에는 읽고 있습니다. 네. 그 표지, 그 양장 표지, 겉표지를 벗기면 그냥 언뜻 보면 외국책 같습니다. 맞아요. 영어로만 Follow Your Heart라고. 아니, 저는 그래서 원래 Follow Your Heart라고 하는 원서가 있고 그걸 번역해가지고 책으로 나왔노라고 생각을 했어요. 요 영어는 원래 유명한 문장입니까? 어디 성경 말씀이거나 예, 예. 뭐. 제가 말씀드릴게요. Follow your heart 그러면 미국에서는 흔히 쓰는 클리셰라고 그래요. 클리셰. 클리셰 같은 예, 예. 이게 미국에서 이렇게 나왔으면 너무 맨날 하는 말. 근데 나는 처음부터 이걸 제목으로 하려고 했어요. 왜냐면은 한국 사람에게는 조금 이색적인 아이디어예요. 누구도 Follow your heart. 너 마음대로 삶을 살아. 이런 말 잘 안 하잖아. 그렇죠. Follow your heart를 우리말로 하면 되게 마음이 흐르는 대로 해라. 이렇게 되게 우아했지만 사실은 좀 거칠게 하면은 내 멋대로 해라. 좀 더 거칠게 하면은 뭐 꼴리는 그런 얘기잖아요. 네. 근데 나는 그게 정말이라 생각해. 제가 정신과 의사로서 네. 한 인간으로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그 인간답게 사는 거는 그 꼴리는 대로, 그 생긴 대로를 마음껏 표현하면서 자기 안에 걸 꺼내면서 사는 삶이 제일 만족스러운 삶이에요. 그 써니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X세대의 모토예요. 내 멋대로 해라, 내 멋대로 따라라. 근데 그 에세이 보셨잖아요. 거기 보면 내 맘대로 해도 돼. 뭐 나한테 잘하는 사람한테 잘하는 이런 거 많던데. 내 나답게 살아라. 다 그거에 대한 그게 있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다 자기 마음대로 못 살고 있는 거예요.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책이 잘 팔리는 그러니까요. 거지. 그러니까 나는 정말 그거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마음이 흐르는 대로가 이제 뒷부분 한 3분의 1 정도는 진하영 교수님께서 인생 후배들에게 좀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는데 그 이야기들의 중요한 모토가 이 마음이 흐르는 대로 진짜. 네, 내 멋대로 살아라. 그 아까 얘기한 기립성 빈맥, 그 빈맥 증후군이랑 뭐 저혈압 뭐 어쩌고 아니 들어왔다면서요. 그 희한한 병 때문에 고생하는 그 일이 없었으면 그러면 이런 책 안 쓰셨을 것 같죠? 아직까지는. 제가 성격이 좀 틀렸을 거예요. 책의 성격이. 네. 아, 책을 쓰셨을 예, 건데. 책을 쓰고 싶은 마음은 있었어요, 제가. 근데 틈이 안 나잖아. 교수 의사로 살다 보니. 틈이 안 났다가 아파서 들어 눕는 바람에 누워서 쓰기 시작했잖아요. 이 받침대를 구해가지고 누워서 할 수 있. 그거 한번 떨어서 여기 한번 찍혔어요. 이렇게 해서 그때 시작한 거. 그때 그렇게 기운 없는 상태에서 글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진짜 나도 내가 생각해도 대단해. 그때 이제 아주 아팠을 때는 아니고 치료를 좀 받기 시작하면서 집에 있었을 때 이제 앉아서 처음에 이제 아팠을 때는 울고 막 서럽고 아프고 이거에 다였다가 이제 조금 정신 차리고 나니까 그래도 잘 일어나질 못하니까 할 게 없잖아. 그리고 네. 누굴 만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자기만의 사색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궁리하다가 아 책이라도 써야겠다. 그래서 그리고 컴퓨터를 뭘 봐야지 컴퓨터도 못 보겠고 그래서 네. 이걸 구한 거예요. 그때부터 머리 안 아프고 틈날 때마다 조금씩 쓰기 시작했고. 그렇게 기운이 없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책 쓰기. 그렇지. 그래서 그때 기운이 있었을 때는 어떻게 사셨을지 짐작이 됩니다. 아 그런데 그래서 저는 이거 너무 이제 편찮으신 게 계기가 되었다 그러면은 너무 좀 죄송한 말씀이긴 하지만은 만약에 이 기립성 빈맥 증후군으로 고통을 겪는 시간이 없었다 그러면 나중에 책을 내셨다 하더라도 그 책은 상당히 매력 없는 책이 되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실수 없이 뭘 해라. 그러니까 성공한 성공한 인생 선배가 그러니까 좌절을 한 번도 야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그래서, 성공했는데 니네는 뭐니 뭐 이런 야 너도 할 수 있어 막 이런 네 그래서 이제 읽는 사람들이
약간 좀 괴리감이 느껴지는. 그런데 이 책은 이제 고통의 시간 속에서 책이 등장한 거잖아요. 그래서 독자들한테 좀 가닿을 때 약간 다른 결로 가닿을 것 같아요. 근데 잠깐만요. 궁금한 게 있는데 보통 이제 원래도 내 마음대로 살아라, 마음이 흐르는 대로 살아라 이런 인생 모토로 사셨잖아요. 그러다가 큰 이제 병마와 싸우는 일을 겪었잖아요. 그랬는데 결론은 여전히 follow your heart네요. 사람이 그러면 아픈 다음에 안 바뀌었는데? 바뀐 게 이거예요. 뭐가 바뀌어? 옛날에 이제 내 맘대로 내가 제일 중요하고 딴 사람 얘기보다 내 맘대로 살아라 그렇게 살았었는데 이제는 이게 소중해진 거야. 이게 이제는 그냥 그렇다가 정도가 아니고 다른 걸 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왜냐면 내가 일어서 있는 시간, 내가 뭘 할 수 있는 시간이 확 줄었잖아요. 그 에너지도 줄었고. 그러니까 정말 나에게 가치 있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일 아니면 낭비인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해버리면 내가 진정으로 한 걸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삶의 소중함이 필연적으로 그냥 팍 온 거예요. 그렇게 더 소중해. 오면서 이제 내가 내 진정으로 하기에만 또 삶이 짧고 아깝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제일 큰 게 이거예요. 그때는 그전엔 에너지가 많아서 막 내가 하고 싶은 건 많았어요. 이제는 그거를 priority를 만들어야 되고 또 정말 no 많이 했었어야 돼요. No, thank you. No, I can't do that. 이렇게 no를 많이 하는 거를 이제 배우기 시작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막 엄청나게 가지를 막 뻗다가 이제는 이거 가지를 할 수 있어? 할게. 그렇죠. 막 의욕에 차서 막 다 가지를 할게. 치고 아이 뭐 하룻밤 안 자면 되지 뭐. 주말에 그러니까. 좀 안 자면 되지 뭐. 예, 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했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은 가지를 치면서 정말 소중한 것만 하고 또 그 삶이 진짜 소중해졌다. 그렇게 느끼고 나니까 이 follow your heart가 더 의미 있어지면서 그거를 빨리 더 전해야겠다. 이거 follow your heart 하지 않고 가는 게 얼마나 낭비이고 아까운지 그 얘기를 이제 더 처절히 해주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그 follow your heart 마음이 흐르는 대로 사는 게 사실은 그 얼핏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른 거예요. 그냥 발 가는 대로 그냥 마음 가는 대로 그게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절실한 것에 매달려라. 그러니까 진짜 소중한 사람들, 진짜 소중한 감정들,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일, 진짜 내가 잘하는 일에 집중하라. 그렇죠. 사실은 네. 그런 메시지. 역시 책을 다루시는 분의 네. 깊이가 나오네요. 그 마음이 흐르는 대로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면서 살아도 됩니까, 사람이? 하고 싶은 말. 그러지 말라는 거라니까. 잠깐. 요 왜 여쭤보냐면 예, 예. 우리 지 교수님 모르시겠지만 예. 지금 옆에 앉아 있는 저 YG가 남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도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고 하고 싶으면 정말 열심히 얘기를 해가지고 예. 저 친구도 많고 팬도 많고 적도 많고 이런 사람. 그렇죠. 그것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기가 원하는 게 뭔가를 보면 돼. 이 사람은 자기의 표현이 가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저의 삶의 모토는 그리고 마음이 흐르는 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본인의 삶의 모토는 뭔데 그렇게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사는 겁니다. 나의 삶의 모토는 제가 지난번 책걸상 시간에 이야기했잖아요. 받은 대로 갚아준다. 복수는 기다리는 자의 것. 제 책을 읽고 나서도 교화가 안 돼. 아 그런데 제가 마음이 흐르는 대로를 읽고 나서 아 이 진하영 교수님을 후배들한테 많이 소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제가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 상대로 강연을 할 기회가 있어요. 여러 가지 경로로 강연을 할 기회가 있는데 청소년 대상 책을 몇 권 내가지고 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 강연을 할 기회가 있는데 그때 이제 롤모델이나 혹은 항상 들어오는 질문이 잘하는 걸 해야 돼요? 하고 싶은 걸 해야 돼요? 이런 질문 저는 잘하는 걸 아직 못 찾았는데 뭐 이런 식의 고민을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그때 제가 진하영 교수님의 라이프 스토리를 짧게 요약을 해주고 덩달아 이 책 홍보도 하면서 아까 그 얘기 저는 책 읽으면서 그 얘기 진짜 마음에 와닿았어요. 잘하는 것에 집중하라. 네, 잘하는 것에 집중하라.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네가 진짜 하고 싶은 일 그리고 진짜 잘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라라는 메시지가 저는 이 얘기는
후배들한테 꼭 들려줘야겠다. 그래서 제가 네. 제가 혹시 나중에 책을 쓰게 되면 네. 한 챕터의 주인공으로 등장하실 수도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네. 알려주세요. 네. 네, 근데 그 진짜 중요한 메시지인 게 한국에서는 딴 데도 그렇지만 사람이 장단점이 다 있잖아요. 다 네. 다르고 근데 단점을 좀 올려라는 걸 많이 들어요. 예를 들면 네가 수학을 못하면 교육도 그래. 전인 교육. 맞아. 네가 수학을 못하면 수학을 더 해라. 더 해라. 예. 그걸 못하면 그걸 더 해라. 그렇게 말하지. 언니는 딴 거는 못해도 정말 수학을 잘하네. 계속 그것만 해라. 이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해야 돼요. 다른 거 다 못하고 한 게 잘하잖아. 그것만 하면 돼. 딴 거 다 포기. 아무 거 다 안 해도 돼. 진짜. 근데 이제 우리 실정이 그렇지 않죠. 근데 삶을 보면 그래요. 장단점이 다 있는데 장점이 지점. 나는 애들 가르치잖아요. 저기 발달 장애 아이들. 그 아이들도 장점이 있어요. 맞아요. 거기 집중하면 돼. 근데 대부분의 교육이 단점을 어떻게 보완하느냐. 그건데 그것도 어느 당연히 기본적인 건 해야 되지만 결국에 모든 것은 그 사람의 장점을 하면 돼. 그래서 선생님도 이 표현하고 자기 말하고 뭐 그런 게 그것이면 계속 글로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선생님의 목적은 모든 사람에게 평화를 주고 다들 나를 행복하게 피스스프로 이게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추구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추구하는 게 당한 만큼 갚아준다. 그러면서 자기는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뭐 네가 다른 사람에게 너무 크나 큰 피해나 아픔을 주는 거는 사실 바람직하지 않지만 감명 깊게 본 영화는 뭐 올드보이나 복수는 나의 것 이런 것이겠네요. 아니 왜 제가 주인공입니까? 왜 갑자기? 아 그런데 방금 진아영 교수님이 이렇게 저한테 이런 저런 조언을 해주셨잖아요. 평소에 환자들한테 어떻게 네, 대하시는지 저도 느껴졌어요. 네, 알겠어요. 와이즈가 네. 어느 순간 웃었는데 그게 네. 무슨 의미인 것 같냐면 갑자기 정신과 선생님이 딱 계셔가지고 맞아요. 설명을 해주셨어요. 맞아. 아 그래서 저는 정말 애들을 보면은 나한테 오는 애는 힘든 게 많아서 오는 애들이지만 진짜 그 장점 쪽을 찾아보고 싶어. 나는 이제 자폐 아동 중에도 그림을 아주 잘 그리는 애도 맞아요. 있고 음악이 정말 소질 있는 애도 있고 그러면 그 아이한테 오각형, 육각형 뭐 이런 있잖아 무슨 뭐 이거 너무 가르치려고 너무 노력하기보다는 그냥 그걸 하면서 자기 인생 하면서 예술가 될 수도 있고 그걸로 뭐 돈을 못 벌 수도 있지만 얘가 그렇다고 수학을 해서 또 대학교 갈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즐거워하고 잘하는 거를 해주자. 사람은 결국 그렇게 살아야 된다. 나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어찌됐든 이렇게 한정된 에너지와 한정된 시간을 가장 좋아하는 거에 쓰고 계시는데 그래도 예전에 했던 것 중에서 이제는 하지 못하게 된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그 중에서 조금 이거는 좀 아쉽다. 너무 많으시겠지. 많은데 여행 빡센 곳에 다니는 거 저는 진짜 좋아했어요. 네. 사진 같은 거 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에베레스트 하이킹 가셨다고 거기도 굉장히 네. 힘들었지만 제일 보람이 있었던 것 중에 하나고 파타고니아 그 빙하하고 파타고니아 예, 네. 그 눈 이런 데도 많이 갔었고 아마존 강에도 갔었고 이런 것들이 나한테는 너무 좋았어. 나는 이렇게 사람이 잘 가지 않는 자연 안에 내가 탁 들어가는 이런 느낌이 진짜 좋아요. 그 여행 준비의 기술 저자인 JYP는 반대 스타일. 전 현대미술관 좋아. 아예 그런 거 문화나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도 있는데 난 자연을 좋아해. 우리 남편은 럭셔리 리조트 좋아해. 남편인가? 예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인데 지금은 그런 거 막 가고 싶지만 힘들어서 못한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지금 선택하면 그런 데를 하기가 어려운 네, 거예요. 어렵죠. 그럴 때는 여행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저 촬영 끝나고 여행을 못 갈 때 할 수 여행을 즐기는 방법에 대한 책을 그 여행 준비 기술이 마음이 흐르는 대로 경쟁서라고 생각하고 계신다면서요? 그럼요. 지금 현재 SA 분야에서 이렇게 순위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순위 차이가 꽤 큰 것 같던데요? 상위권이신 것 같은데. 네, 저 책이 조금 더 위에 있긴 합니다. 이 책은 왜 순위가 높냐 하면 한 권만 읽으면 여러 권에 한 세 권쯤을 읽은 것 같은 맞아요. 그런 효과를 좀 볼 수 있는 예. 부럭도 있어요. 사랑과 전쟁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그 평범한 약간 투병기 막 이렇게 해서 내가 아픈 걸 극복했다 이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신과 의사들이 이제 마음을 어루만지는 힐링 뭐 이런 계열도 있고
또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자기계발서 비슷하게 네. 성공한 네. 커리어 우먼이 야, 난 이렇게 열심히 살았다. 그러니까 뭐 이제 자기계발서도 이제 뭐 구태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진한 교수님 살아온 이야기라 그러니까 대구에서 뭐 가난한 집 딸로 태어나서 심지어 저는 그것도 우픈 이야기였어요. 딸이라는 사실을 알고 아버지께서 병원비 계산도 안 하시고 그냥 가버리셨다고. 집을 나가셔서 집을 며칠 동안. 네. 그 가족 얘기도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왜냐하면은 정신과 의사가 돼보면 얼마나 그 가족 간의 관계와 어릴 상황이 그 사람이라는 사람이 만드는 데 큰 영향을 미쳐요. 하지만 또 진한 교수님 극복하셨잖아요. 근데 그것이 꼭 나쁜 영향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네. 그게 나빴으면 내가 극복했다고 하지만 네, 그것이 꼭 나빴다고 생각 안 나는 네, 그것이 나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근데 저는 좀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진한 교수님께서 이제 어렸을 때 자란 그러니까 뭐 항상 이제 가정을 뭐 화목할 때도 있고 약간 불화가 있을 때도 있고 그렇지만은 어쨌든 그냥 객관적으로 주변 사람들이 보면은 아 굉장히 풍족하고 그리고 굉장히 막 좋은 환경이라고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환경에서도 되게 긍정적인 요소들을 실제로 찾으시면서 성장해 오셨던 것 같고 그러면서 약간 부정적인 요소로 자신에게 작용했을 법한 그런 환경적인 요인들을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로 승화시켜가지고 본인을 만드셨다는 데서 야, 이것도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 또래지만은 약간 좀 그런 부분들이 되게 야, 이 친구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랑 좀 다른데? 막 이런 느낌? 저는 부정적이야. 약간 좀 성향도 있죠, 저 네. 사람의 성향. 근데 저는 진짜 내가 그랬잖아요. 비세는 지붕을 구경시키러 주려고 친구들 불러서 구경시켜줬어요. 왜냐하면 네. 이런 집 니네 있냐, 이런 거 있냐. 야, 비 올 때마다 이렇게 빗물을 받는 놀이를 할 수 있는 집이 있느냐. 이런 거 나는 그게 좀 쿨하다고 생각했었고 그래서 내가 아 힘들지만 극복하자 이런 느낌을 없었고 내가 사실 좀 힘들게 느꼈던 거는 adolescent 청소년 사이 때 아버지랑 많이 싸웠어요. 네. 그거는 내가 그때 막 힘들어 했었어요. 아버지랑 닮으셨잖아요. 비슷하니까. 네, 성격이 닮으셨으니까 네. 뭐 충돌하셨겠죠. 네, 충돌했죠. 네. 그런 거는 좀 내가 힘들어 했었지만 전체적으로 나는 어린 시절을 보면 참 자유롭게 난 그게 너무 고마워요. 내가 대체로 이렇게 교육열 있는 부모님 밑에 자랐으면 이렇게 됐을까? 아니 전혀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냅뒀기 때문에 네. 그냥 그대로 나는 내 생각 괜찮은가 보다. 그냥 어디 가서 다쳐도 그래도 되는가 보다. 그러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교육열 있는 부모 밑에서 자랐다면 그냥 서울에 있는 대학을 나와서 한국에서 평범한 개원의사를 하시고 됐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지금과 같은 막 이렇게 굉장히 드라마틱한 좀 모험이 있는 그런 못했겠죠. 네. 그게 또 교육열도 굉장히 조금 내가 볼 때는 약간 문제성이 있을 정도로 과한 게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너무 보호하고 네. 길을 닦아주려는 그런 것도 그 아이가 잠재력을 완전히 피우는 거에 조금 저해될 수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 책에 보니까 이제 그 저혈압, 빈맥 뭐 이런 그 어려운 병명 두 가지 기립성 빈맥 증후군, 신경맥의 저혈압 여러 번 들어봤다면서요. 아니 그냥 굳이 이렇게 그 정보를 짧게 방송을 빨리 원활하게 하려고 했는데 그게 하여튼 난치병이고 불치병이다 이렇게 되어 있던데 네. 지금 되게 오늘은 되게 건강해 보이시는데 네. 현재 건강 상태는 어떠십니까? 네. 이런 말씀 많이 듣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원래 굉장히 하이 에너지 사람이거든요. 말도 네. 많고 ADHD. 그래서 이게 그 배터리가 휴대폰이 배터리 가물가물해도 그 배터리 있을 때는 할 거는 멀쩡해 보이잖아요. 할 거는 다 할 수 있죠. 다 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좀 아껴야지 빨리 방전되니까 그렇지만 있을 때는 멀쩡해 보이잖아. 그러다 팍 방전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여기 앞에 간호사 선생님 대기하고 네, 계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니 그 농담이 아니라 진짜 간호사 선생님이 앞에 대기하고 계세요. 네네. 그리고 이게 이제 아 뭐 일당 주고 모셔온 분은 아니고 가족입니다.
아니 이게 근데 이제 내가 만약에 이게 좀 계속 지연되잖아. 그럼 보여요. 좀 말이 천천히 말이 느려지면서 이 에너지가 이제 싹 꺼지는 게 보여요. 아, 그럼 앞으로도 계속 뭐 치료를 받거나 뭐 관리를 좀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계속 그런 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걔를 계속 마시고 있다시피 수분과 염분을 충분히 줘야 블러 프레셔가 혈압이 유지가 되고 그리고 피곤하면 쉬어져야 돼. 이게 만성 피로 증후군의 그 병적인 피로는 그걸 견디고 계속 가다 보면 더 심하게 아파져요. 그러니까 이게 쉬어줘야지 다시 회복이 되는데 회복도 굉장히 천천히 되지만 그러니까 그걸 이제 배웠어요. 옛날에는 그걸 이제 푸시 원래 성격이 그러니까 좀 조금 안 좋은 것 같아도 이제 푸시를 하다 보면 이제 완전히 못 일어나 몇 주 며칠 못 일어나게 되더라고. 그걸 이제 경험하다 보니 이제 좀 알아요. 이제 내가 여기 올 것 같으면 오늘 아침에 계속 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만 4년 넘게 투병을 네. 하시면서 이 기립성 빈맥 증후군과 같이 살아가는 그렇죠. 법을 지금 계속해서 배우고 그렇죠. 계시는군요. 네. 그리고 나는 이만큼 나은 것도 감사해요. 내가 3-4년 있으면서 이만큼 나은 거거든요. 같이 클리닉 다니는 사람 중에 이만큼 안 나은 사람도 많아요. 몇 년을 누워있는 사람. 지금 그 4년 전에 비하면 지금 계속 좋아지고 있는. 네, 조금씩 좋아. 근데 이게 이렇게가 아니고 좀 이렇게. 아, 맞다. 네, 하네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네, 쉬는 시간에 잠깐 말씀 들었었는데 그 2020년, 그러니까 작년 초에도 굉장히 안 좋아지셔서 그 지난 시간에 이제 잠깐 하려다가 말았던 게 그 처음에 휴직을 하시고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한국에 오셔가지고 한국에서 이제 투병 생활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때 그 미국에 있는 주치의께서 면역 글로불린이라고 하는 치료를 한번 받아보기를 권했다면서요. 네네. 그래서 여러분이 권했었어요. 두 분이 권했었는데 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추정, 다 추정 상황인데 제가 그날 근육통 있은 날 있잖아. 그게 아마 인펙션 감염인데 지금 상황은 엡스틴바가 아니었을까? 엡스틴바 바이러스 이름입니다. 네, 네, 바이러스가 있어. 그게 이제 확 왔잖아요. 그러면은 인펙션이 있으면 이뮨 리스폰스가 오잖아요. 네, 네. 면역 반응. 근데 그것이 자가 면역을 일으킨 예, 오로이뮨이 돼 가지고 그것이 그 오로이면 어택이 자율신경을 어택한 거라. 네. 그게 이제 추정 상황이에요. 추정 상황. 그래서 그 뉴럴로지 선생님이 그 신경과 선생님이 그 바이옵시를 하자. 생체 조직 검사를 하자 그랬어요. 그래 가지고 그 했는데 그 내가 미국에 한국에 오니까 전화가 왔더라고. 왔는데 그 소섬유 신경증처럼 많은 게 파괴됐다. 이렇게 그게 보인다. 그러니 더더욱 이 추정 상황이 맞는 것 같다. 감염 이후 자가 면역이 자율신경을 파괴시켰다. 그런 그 상황에는 이미 IVIG라 그러죠. 면역 정맥 면역 글로불린 치료를 하면 요 손상이 조금 회복된다는 리서치가 있었어요. 연구. 그러니까 내가 거기 바짝 해가지고 그걸 맞아야겠다 그러면서 온데 다 이제 막 수소문해서. 이제 그거 받으러 입원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뭔가 우기기도 하고 맞아요. 그리고 또 뭐 순탄치 않았어요. 지연을 동원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세 번을 받았어요. 3달. 교수님 부담으로. 그래서 조금 호전이 되는. 그 상황에서는 많이 아팠다가 걸을 수 있을 정도로 호전됐고 이제 근데 원천적인 치료는 아니지만 증상을 조금 완화해 주는 데는 면역글로불린을 투여하는 게 좀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걸 경험을 하신 거죠. 그래서 작년 초에도 이제 면역글로불린을 투여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상황이 안 좋아지셨대요. 근데 이제 면역글로불린 투여가 이제 비용도 많이 들고 그리고 또 시간도 많이 들고 또 몸에도 부하를 주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조금 더 견뎌보자라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발생해가지고 이게 다 셧다운을 하면서 제가 쉬게 된 거예요. 안 그러면 이 직장 나가고 이러려면 이제 거의 직장 끝나는구나 이런 상황이 왔는데 이게 다 셧다운하면서 그때 확 몇 주를 확 쉬고 그 다음부터도 원격만 하게 되면서 이제 그것이 나를 세이브한 거예요. 진짜 그러면서 다시 조금씩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고 이렇게 그러니까 되게 조금 몸을 사리고 아파졌다 하면 굉장히 서러워요. 왜냐면 한번 아파지면 또 이게 뒤로 가는 거야. 그때 정말 눈물 나기 서럽더라고. 사실 그래서 좀 지금도 저는 걱정이 되긴 돼요. 어쨌든 나도. 한국에 오셔가지고 지금 거의 한 달째 한 달 동안 지금 막 지금 쏟아내고 계시는 거잖아요. 녹화를 빨리 끝내 그러면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아니 본인은 안 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네. 네, 좀 걱정이 됩니다. 진짜. 네, 저도 조금 걱정이 되는데 나는 근데 아직도 이 병과 싸우면서도 아직도 그래도 일단 그래도 하는 데까지 해보자. 그렇고 진짜 온 가족이 동원해서 저를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네. 제가 최대한 실수를 진짜 집에서 엄마한테 엄마 폰 좀 갖다 줘 이래요. 에너지를 근데 그렇게 이제 조심조심 일을 좀 줄이고 쉬엄쉬엄 해야 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튜브 채널을 또 만들었거든요. 아, 예. 닥터 지하고 아니, 저는, 네. 저는 또 이건 또 뭔가 싶어서 네, 이름도 정말 절묘합니다. 지나영 교수잖아요. 닥터 지하고 네. 어. 닥터 지바고랑 yeah, right. 그 패러디 한 건데 이게 with Dr. G인 거죠. 그렇죠. Dr. G. 그게 그냥 좋았고 나랑 놀자 지하고 닥터 지바고를 어릴 때 보기는 했습니까? 네, 보기는 봤어요. 근데 그게 이제 세대 차이 나더라고. 밑에 사람 모르죠. 써니는 그 영화 모르죠. 그건 되게 본 적은 없는데 제목은 알죠. 그리고 뮤지컬 한번 나왔던 거 2018에. 난 세 번쯤 본 것 같은데. 네, 저도 영화를 우리 때는 좀 네, 맞아. 봤죠. 네, 왜냐면 네, 그리고 우리 때는 뭐 이렇게 볼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TV에서 하는 뭐 명화극장 뭐 이런 데서 하는 걸 볼 수밖에 없으니까. 닥터 스트레인지. 되게 길어요 영화도 막 3시간 네, 넘고 네. 그 네. 닥터 지하고는 어떤 채널인가요? 막 벌써 막 검색하실 것 같은데. 예예. 정말 많이 알리고 싶은데요. 이게 사실 부모 교육을 좀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부모 트레이닝 부트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 부모 트레이닝을 하려면 한국어 채널입니까? 예, 영어 채널입니까? 한국어 채널. 네. 부모 트레이닝 하려면 그 어른 그 어른의 마음도 만져줘야 돼요. 이게 자기 안에 있던 거 상처나 어떻게 자기가 자랐고 어떻게 자기가 교육받았는가를 조금 만져주지 않으면 여기서 내려가는 게 새로워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부모님 트레이닝을 하면서 그 사람의 마인드 트레이닝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부모 트레이닝 부트 마인드 트레이닝 마트라 그러거든. 그거 두 개를 같이 닥터 지하고 부트 닥터 지하고 마트 재밌죠? 그거 두 개를 조금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나는 이렇게 생각해. 소아정신과 의사로서 우리나라 아이들을 보면 내가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게 각각 다르게 난 자기의 결과 자기 게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를 한국은 엄청 존중을 안 해줘요. 애가 못 났다고 생각해. 아. 이렇게 다 비슷해야 되는데 네 혼자 왜 카냐. 이런. 이렇게 튀어. 그게 이제 그 또 중요한 대목인 게 뭐냐면 그 애들이 저는 잘하는 게 없는데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많은데 실제로는 잘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잘하는 걸로 북돋아주고 격려해주는 문화가 조성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잘하는 게 이제 잘하고 있는 것, 그 아이가 잘하는 어떤 일에 대해서 어른들 기준에서 그게 뭐야 하는 아니, 거지. 아니 그게 뭐야? 그게 뭐 잘하는 거야? 그게 뭐 돈벌이가 돼? 게임 잘해서 뭐하니? 뭐 이런 것처럼. 뭐 너 곤충 좋아해서 뭐해? 공룡 좋아해서 뭐할 거니? 그렇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되게 강조하는 게 엄마, 어머니, 아버지들한테 그 아이가 분명히 잘하는 게 있고 장점 단점이 있는데 아마 당신이 원하는 잘하는 게 아닐 수 있다. 맞아. 그때 시점 가지 말고 공부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특히 어린애들. 그러면 그 메시지가 뭐냐면 너 생각은 가치 없는 생각이야. 너가 좋아하는 거는 가치 없는 거야. 그 말을 애가 십몇 년 들어봐요. 내 생각 가치 없고 내 건 가치 없고 엄마께 가치 있는 거고 그러면은 내 좌정감이 사라지죠.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된지 아세요? 십몇 년을 계속 내 생각이 아닌 거잖아. 내 생각을 보는 것 자체를 능력을 잊어버려. 그러니까 다 어른이 돼서 내 생각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장점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가끔 이런 우리 애는 장점이나 좋아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어머님한테 묻고 싶어.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지금까지? 왜냐면 애들은 그냥 두면 굉장히 자유롭고 굉장히 자존감 있고 자기 중심적이잖아 애들은. 자존감 있고 다 있어 특징이 좋아하는 게. 근데 분명히 어릴 때부터 쓸데없는 거라고 얘기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그것이 이제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쪼면 할 때 그 머리가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어요. 뇌가. 그러면 그런 크리에이티브하고 익스프레시브한 것들을 엄마가 계속 아니다 아니다 한 거예요. 아빠가. 그러면 그 뇌의 그 능력이 안 자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한 3살, 5살, 6살 그래 보면은 이제 위로 가면 더 없는 거예요. 그걸. 굉장히 힘든 거죠. 그래서 그거를 빨리 말씀을 드리려고 그 얘기를 굉장히 하고 있어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럴 때 이렇게 해라 이렇게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생각 보는 눈이 바뀌어야 된다 생각해요.
그래 그런 얘기에 굉장히 집중하고 집중을 하고 있어. 진짜 부모님들을 보아야 하는 그 채널이네요. 다음 책 제목은 닥터 지하고 마트 뭐 이런 거. 좋은 생각. 부트 마트. 계약하실까요? 지금 그 저기 벌써 여러 출판사에서 예. 네, 이 책이 잘 돼가지고 여기저기서 지금 다음 책 쓰자고 계약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사실 부모 교육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아, 모르시겠지만 저희도 출판사를 하고 있어서요. 여기 나가시기 전에 계약서 도장 안 찍으면 못 나가십니다. 네. 아니 그리고 또 그 출판사들 입장에서는 마케팅 포인트도 나오잖아요. 맞아. 한국인 최초 존스 호킨스 소아정신과 교수. 교수가 쓴 부모 마음 들여다보기 네. 부모 마음 트레이닝 이런 거. 어머 뽑았네. 네, 그래서 정말 지금은 제 미션이라고 생각해. 이거가 내 마음이 일로 가는 거예요. 그걸 따라 내 마음이 이제 아 우리나라 부모님들을 도와줘서 우리나라 아이들의 잘하는 거, 그 걔들이 좀 자기 마음 따라 살 수 있게 해주고 걔들이 그 미래에 좀 더 원래 저희가 준비한 질문 중에 현재 선생님의 마음은 어디로 흐르고 있냐 이런 질문이 예. 있었는데 그에 대한 답을 이거죠. 지금 미리 예. 해주신 거군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느냐가 그 사람이 성인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 보기는 멋쩡하고 아주 똑똑하지만 자기 마음을 읽을 줄 모르고 자기 진심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런 사람이 우리의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우리 다음 우리 공동체나 우리 사회의 미래가 암울한 그렇죠. 거죠. 네. 그렇죠. 그럼 그런 사람이 다 나왔잖아요. 그중에 또 리더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럼 그 리더가 아주 똑똑하고 그중에 제일 경쟁 잘했지만 안에는 마음과 비어있을 네. 수 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부터 지금 아기들부터 키우는 데부터 바꿔야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다 바뀌고 또 리더가 그런 사람이 나오고 그래야 우리 사회가 계속 발전하지. 지금까지 잘했잖아요. 근데 이 길로 계속 가다 보면 내리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죠. 네. 네. 저희도 오랜 시간 동안 나는 사다와 책걸상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가끔 이제 책걸상 출연하기도 하고 하는데 되게 재미있는 시간이었어요. 세 번 출연했는데 벌써 가끔이 되는 거니까. 아주 가끔, 네. 아주 아주 가끔, 네. 네. 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 책걸상 나이사 콜라보로 마음이 흐르는 대로라는 책을 쓰신 존스 홉킨스 소아정신과의 진하영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그리고 네. 진하영 교수님의 마음이 흐르는 대로는 사실은 책걸상 애청자 중에 한 분이신 세바공님께서 헌정방송을 꼭 해달라고 요청하신 나도 헌정방송 저런 거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실지 모르는데요. 그거 뭐 아무 때나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어쩌다 한번 그렇죠. 펀딩할 때 네, 펀딩할 네, 때 이벤트를 했었죠. 네네네. 네. 저희 진짜 마지막 질문으로 하나 드리자면 지금 나는 의사다를 보고 계신 분이나 혹은 책걸상을 듣고 계신 분들한테 꼭 네.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한마디만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지금이 정말 힘든 때잖아요. 누구든지 특히 젊은 분들 좀 뭔가 해도 안 될 것 같고 또 코로나 팬데믹으로 정말 뭘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저도 그때를 가봤잖아요. 그때 그 원망하고 자책하는 마음이 생기기 쉬워요. 내가 왜 이렇게 못났나? 아니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나? 근데 그런 생각이 당연하게 드는 생각이지만 자기에게 도움이 안 되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병이 들었을 때 똑같은 생각이 들어서 왜 이게 나에게 일어나나? 난 할 게 하나도 없다. 여기서 어떡하나? 아무개였지만 그때 좀 그 생각을 털고 이게 이제 의지예요, 의지. 털고 여기서 내가 레몬을 레모네이드로 바꾸고 아니 여기서 뭔가 내가 성장하고 배울 거가 있으면서 전환을 해야겠다는 그 의지가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그 패스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거 들으시는 분이 힘들더라도 조금 털고 제 책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이거를 의지를 좀 갖고 한번 되는 거 작은 거라도 한 발짝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 같으면 누워서 글이라도 쓰겠어요. 뭐 하여튼 할 수 있는 걸 하면서 기회를 보는 그런 자세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 대체로 그래도 이 어려운 상황에 다들 잘 이 정도면 그래도 잘 하고 계신다 이런 스스로 좀 위로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애들한테도 너희들 이 정도면 그래도 잘하고 있다 노력해줘서 고맙다 이런 말 해주시면 정말 좋겠고 여러분들도 정말 다들 고생 많이 하시고 정말 많이 노력하시고 이 정도면 많이 잘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